이게 그 뉴코란도인데 이게 지금 다음 주에 20살 만으로 19살 차를 놓고 가시면 제가 타겠습니다. 어렸을 때 로망이었는데 푸는 것도 이길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묶어 놓은 거지? 와 이거는 아예 뜨지는 못해. 뽀살라져 있어. 야 이거 일로 들어갔어. 여기도 끝내야 돼? 어. 자, 글로 갔다. 네 차례다. 사장님, 이 차의 별명이 생각났어요. 방부제. 방부제요? 20년 동안 이제 녹도 안 쓸고 이게 뭐 차에다 방부제를. 이 차는 제가 감히 바라건대 제가 한 10년 뒤에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이 차의 상태가 어떨지,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 1호 어떻게 생각하냐? 뭐가요? 이제 이 차 다 일주일 후에 20살인데 이렇게 깨끗한 거 어떻게 생각하냐? 잘 타신 거예요? 야, 5년 된 내 차보다 더 새 차 같은데 어떡하냐? 차주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우 너무 깨끗해 차가. 몇 대를 걸쳐서 내려온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타시던 분이 뭐 저기 절 스님이셨대. 1인? 1인인가 봐. 자 여러분, 요게 지금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봐요. 이렇게 내가 문을 닫고 보여줄게 무슨 차인지. 두둥. 자 코란도, 이게 그 뉴코란도인데 이게 지금 다음 주에 20살 만으로 19살. 제가 15년 된 아반떼 보고 한번 기절한 적 있죠. 이거는 더해. 더 깨끗해 차가. 더군다나 이 코란도 중에 귀하디 귀한 여기 계기판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계기판을 보여드리면 알겠죠? 개솔린입니다. 근데 실내 이런 우드도 하나도 이렇게 어디 깨진 데가 없고. 야 이렇게 관리를 하기가, 이게 느낌이 뭐 차주분한테 여쭤봤지만 좀 전에 이게 차주분의 세컨카라고 난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장난삼아 재미삼아 만드는 차가 아니면 이렇게 관리가 안 돼요. 매일 타는 차는 아시죠? 매일 타는 차의 상태는 한 대 있죠?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현역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 딱히 별거는 없고. 자 요즘 차라면 당연히 있어야 될 거 하나가 없습니다. 내비가 없죠. 이미 블루투스 되는 오디오 통화까지 되는 걸로 바꿔 놓으셨으니까 여긴 손대지 않는 걸로 합시다. 여긴 손대지 말고 내비게이션 장착하고 하이패스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그것도 다 달고. 뭐야 ECM 룸미러다? 코란도가 ECM 있었어? 싸제로 하신 거예요? 그죠? 야 ECM 있다? 풀업인가 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그럼 제일 비싼 코란도였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지금 뒤에 의자가 있어. 벤이 아니니까 제일 비싼 코란도였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 실수로 누가 경유넣을까봐 저기다 붙여놨대. 다 경유인 줄 알고 경유넣어버리니까 2.7이겠지? 개솔린이면?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중고차 시장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차고. 이게 사장님 왜 구하기가 어렵냐면 이 차는 매물로 들어오잖아요. 딜러들이 자기들이 타요. 팔질 않고 귀한 차니까. 또 편하잖아요 끌고 다니기가. 짐도 많이 들어가, 사람도 많이 들어가. 예. 그래서 이런 차 들어오면은 저도 그 아는 동생 딜러가 갤러퍼를 하나 깨끗한 가솔린을 갖다 타거든요. 구하기 힘들어요. 갤러퍼 가솔린도 구하기 힘든데 걔도 그게 매물로 들어왔는데 딱 그거. 아! 지가 그냥 에이 형 이건 안 팔지 이러면서 딱 지 앞으로 이전 쳐가지고 타더라고. 야 근데 이걸 만태가 형 그때 그 15년 된 아반떼 작업한 거 알지? 무릎 꿇고 경건하게 작업했다. 경건하게 작업해라. 이 차는 자 오늘 와요. 오늘 빨리 경건하게 작업하시. 오늘 여기 무릎 꿇고. 어? 내가 이렇게 꿇으면 되나 무릎을? 요래 오늘 무릎 꿇고. 어? 요렇게 하면 되나? 어? 근데 무릎 꿇고 할 높이가 아니야. 나한테는 낮아가지고 내가 무릎 꿇고 했는데. 자 이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다. 제가 대학생 때도 요 차를 애들이 되게 많이 탔어요. 근데 이게 아닌 벤으로 탔어요. 이제 세금이랑 이런 것 때문에 코란도 벤. 뭐 투스카니 같은 거, 티브론 그리고 아반떼. 그게 이제 저 대학교 때 애들의 상징이에요. 젊은 애들의 상징이었는데. 야 지금 다시 봐도 어떻게 뭐 저한테 파실 생각 없나요? 얼마에 사셨습니까? 차를 놓고 가시면 제가 타겠습니다. 어렸을 때 로망이었는데. 물론 이제 저도 제가 차에 미쳐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힘든 직업인데 제 차에 미치지 않으면 못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탐이 나요. 어떻게 지금 저랑 금융사업소로 제가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작업하다 어디 실수 하나만 해라. 그러면 이제 인수할 핑계가 생. 차주님이 지금 절대 안 파실 것 같은 표정인데 실수를 하자 우리. 근데 진짜로 탐이 나네. 네, 탐이 날 정도로 깨끗하고 예뻐요. 역사입니다. 역사 우리나라 차에. 젊은 사람들이 진짜 야 이걸로 데이트한 사람들 엄청 많았을 건데 내 나이 또래는. 제 또래 친구들이 정말 이걸로 데이트를 많이 했을 거예요. 거의 뭐 여자친구 태우고 다니는 차죠 이거는. 여자친구하고 왜 밤에 바다 보러 가고. 이전에 이쪽으로 해서
나왔던 수학산하고 처음입니다. 이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선이 뜨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조우석 저쪽으로 룸밀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제 룸밀러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카메라로 어디다 저쪽 한번 뜯어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카메라로 어디다 붙였었을까? 룸밀러 그 위에 꼬박이 뜯어보면 딱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대충 보고 없다 그러면 안 되니까 문손잡이에 저 애매한데 한 바퀴는 보일 거래. 문손잡이요? 뭐야 이거? 아, 뭐 있다. 아, 위로 넣었어? 난 당연히 밑으로 넣겠지 했지. 야, 부러질 것 같은데? 아, 드노, 저기 명님 누나 불러라. 이 차 이전 좀 치게. 일단 서류부터 준비해. 사장님 어떻게 해. 이게 개인 대 개인이니까 인감은 필요 없고요. 신분증하고 서명만. 그거 어디 찾아봐라. 그 안에 있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뭔 선이 여기 나오긴 나오니까 이게 기존에 뭐 카메라를 했던 선 같은데 이거 제거를 좀 합시다. 야, 이런 건 걷어드려야지. 여기가 어딘데 임마. 니 아까 니 입으로 덤주공방은 이렇게 해야지요 해놓고서는. 야, 매물 있나 한번 볼까? 갑자기 보니까 탐나. 아니, 나 이걸 봄 차를 보지를 말았어야 됐어. 농담 아님 매물 찾음. 매물 찾아보자. 있나? 가솔린이 없을 것 같은데요? 뉴코란도 96-05 검색. 야, 진짜 사장님 이거 보세요. 이거 가솔린은 한 대도 없어요. 디젤만 백 몇십 대가 이렇게 있는데 가솔린 00. 저기 계좌번호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휠은 세월의 흔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쵸. 부품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휠은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해도 10년 딱 지나면 그쵸. 5년 10년 이상 딱 지나면 그 탈에 찜이 붙어가지고 네. 못 쓰게 돼요. 모양이. 근데 저거는 휠을 바꾸신 것 같은데 바꾸더라도 보통은 코란도가 사제가 들어있는데 네. 순정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건 그게 가장 예쁜 거예요. 이 차는 그게 가장 예쁜 거 예쁘게 관리되는 것 같아요. 자, 카메라 어디다 달아야 되겠니? 근데 여기보다 여기가 낫지 않나? 아니야 네. 바퀴 때문에 안 보여. 이쪽이 나은 거야. 이쪽이 반도 안 보인다고? 카메라가 커 보이거든요. 약간 크긴 큰데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이런 차들은 그래서 최대한 오랫동안 순정의 모습을 유지해 주는 게 가장 값어치가 높을 거예요. 우리 그 왜 아 그거 있어요 사장님. 그 저기 택시 그 새 거들에 분내 좀 받으세요. 아무리 새 거들에도 저 오디오 쓰세요. 블루투스는 돼야죠. 이건 옛날 거라 벤츠 엔진이야. 자, 힘 좀 내 시크라고 똑같이 좀 자, 오픈 개봉 박두. 허허. 야, 메르세데스 벤츠. 야 엔진룸도 다 깨끗해. 이게 뭐야. 야, 메르세데스 벤츠 딱 써 있습니다. 엔진에 이 당시 코란도가 벤츠 엔진이 실제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제 벤츠 엔진 봤지? 진짜 깨끗해. 차주분 잠깐 일로 오세요. 네네. 어떻게 저랑 저기 일단 저기 계약 성립. 네? 어떻게 계좌번호 주세요. 계좌번호 주시라고. 제가 지금 돈을 송금을 할 테니까. 더블로. 야, 호감 어때, 2호? 이렇게 사람을 탐이나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치? 너 언제 내가 이렇게 손님차 대번에 내놓으라 그러는 거 봤어,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근데 한 가지 힌트. 이런 분들만 계시면 자동차 회사는 다 망한다는 거, 차 안 팔려서. 야, 이게 더 벙커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럴 때. 야, 어때? 선 벙커. 이래가지고. 하나 치고. 어떻게 만들어준다고? 이거? 뭘 어떻게 만들어? 달고 일단? 이거 어라운드뷰 달고, 블랙박스에 저기 와이파이 달고, 선 벙커 하나 찍어. 자, 여러분, 이렇게 후방 카메라를 장착을 하는데, 이게 되게 애매하네요. 요 턱을 피해갖고, 이렇게 안으로 딱 맞춰서 붙이면 카메라가 밖으로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튀어나오지 않게 또 이 턱을 깎을 수도 없거든요. 이거 순정 부품 깎으면 안 돼, 이런 차는. 깎으면 인수라고. 아, 깎어! 깎어? 인수. 늦지 못했어요, 지금. 아, 그러게, 늦었네. 선 뜯으려고 뜯었다가 여러분, 요 안에서 신발끈이 나왔어요. 차주분도 지금 알았어요. 그럼 방음을 사장님이 하신 게 아니네요? 네, 이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핸들은 그쪽으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신발끈 끊고 케이블 타이로 묶어드려요? 아니면 신발끈 째로 둘까요? 두둥두둥두둥.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묶어 놓은 거지? 와, 이거는 아예 빼지는 못해.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써요, 나중에? 어떻게 묶은 거요? 이 유사시에 바퀴를 빼려고 이게 매달려 있는 건데, 사장님. 그래도 세월의 흔적이 안 나오진 않는구만. 근데 안에가 깨끗해. 그러니까 자동차 나이를 생각했을 때. 아, 이거 사장님 왜 묶어 놨는지 알겠네.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소리 나니까. 네, 그래도 저건 유사시에 풀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죠. 케이블 타인 유사시에 풀 수 있나요? 그거 방법을 알려줄게. 자, 잡소리가 날 테니까 묶어는 놓고. 네. 유사시에 쓰긴 써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 놓고. 자, 선물. 이러면 되잖아요. 그거를 그 안에 잘 넣을 수 있게 딱 만들어 줘봐요, 막 이러고. 이걸 공구함 따로. 어, 네, 공구함이 있대. 있어요. 네. 아, 네, 지금 집에서 지금 실수한. 제가 직접 쓰던 연장이니까 그걸로 톡, 잘 잘립니다. 그걸로 톡 끊으세요 나중에. 이걸 이게 필요로 해지면. 자, 형이 할 일. 사라지란 얘기냐? 왜 안 빠질까요? 왜 안 빠질까? 왜 안 빠질까? 왜 안 빠지길래? 형 잘하는 거지. 이거 나사 다 저기는 적이 되는데? 뽀살라져 있어. 야, 이거 일로 들어갔어. 이거 끝내야 돼? 어. 야, 글로 갔다. 네 차례다. 용미로 있는 거 아니야? 용미로 있 그러니까 뭔가 만져졌다니까, 내가 거기서 이 사람아. 불박선 외에 지금 뭐가 글로 갔어, 그지? 헐. 헐. 야, 이거 뭐냐? 안벽이 생겼네. 세 줄. 아, 됐다. 안벽이 생겼네. 뭔 배선이랑 묶어 놓은 걸까, 이게? 야, 이 안에서 이런 게 많은 게 나올 줄은 또 몰랐는데. 야, 이게 땡겨서 안 나오죠, 이러니까 당연히. 잡아당겨도. 자, 후방 카메라 배선 걷어냈어. 카메라맨? 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일은 내가 하고? 제가 이게 카메라맨이 될게요. 아, 일을 해라? 네, 어. 그렇죠. 얼마나 좋아. 좋은 아이디어다. 형 이게 손도 잘 나오고 각도도 잘 나오고. 직원 난 직원을 왜 쓰는 거니? 어? 일을 내가 하는데. 얼마 좋아. 아, 각도 좋네. 자, 여러분 이렇게 감을 때는 플러스 선 하나 미리 감고 그 바깥쪽에 마이너스 선을 또 감아서 서로 선이 닿지 않게끔 유사시에도 진동이나 충격으로 인해서 두 선이 다시 닿는 일이 없도록 딱 길이도 다르게 하고 묶는 방법도 다르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선이 나중에 실수로라도 두 개가 닿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결국은 그냥 뭐만 보이면 다 뜯어 우리는. 자, 또 카메라맨 받고 전화 하나 받으면서. 네, 네, 알어?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내비를 부착을 하고 있는데 8인치까지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마감재가 틀이 뒤에가 조그만해 가지고 조금 어려워 보이고 필름 케이블까지 전부 다 이렇게 부직포로 덮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이렇게 넘어온 배선들도 전부 다 부직포 처리 다 하고 있고 밑에서 이렇게 이걸 다 올려야 돼요. 저 위로 일로 올라올 거거든. 내비매립이 이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도 좀 조심스럽고 이렇게 해서 잘 감아갖고 잡소리 안 나게 올려봅시다. 시트 아래로. 어? 거기 넣을 수 있, 거기 넣을 수 있을걸? 어, 여기가 떡인 것 같은데. 어. 이 차는 보조 배터리를 여러분 여기다 넣는 게 나아요. 자, 요렇게 여러분 꼬실 때를 이용해서 배선을 빼는 테크닉. 근데 얘는 꼬실 때를 몰라요, 여러분. 하늘 1호는 얘 군대를 안 갔다 왔거든. 꼬실 때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 아직 다 안 나왔어. 밑에 잡어. 거 있어, 거 있어, 거 있어. 당겨. 땡겨, 땡겨, 땡겨. 에이, 나 에이, 그런 바보 짓은 안 하지. 에이. 땡겨가지고 뭐라고 썼어야 되는데. 아이씨, 잠깐만. 죽을래? 응? 일곱 속해? 이렇게 갖다 놨잖아, 내가. 자, 이렇게 내비 뒤쪽도 선 정리를 다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해서 이제 집어 넣을 거니까. 딱 넣으면 모양이 어찌됐든 이 차에 맞게끔 나온 자재인데 이것도 시중에 구하기 힘들어서 이것도 차주분이 사오셨어요. 차주분이 사오신 자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장착을. 살짝 라인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지. 약간 아쉽긴 한데. 어, 그래도. 근데 안 떨리는데? 어, 안 흔들려 이거.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 잘 켜지고. 자, 후방 카메라 한번 테스트 해보자. 밟아. 잘 나오고요. 자, 이제 이 배선들 다 정리해서 여기다 이렇게 숨겨줄 거예요. 여기다 숨기고
딱 묶어서 흔들리지 않게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를 닫으면 끝납니다. 자, 우리 20년의 세월을 사장님 이 차의 별명이 생각났어요. 방부제. 방부제. 20년 동안 이제 녹도 안 쓸고 이게 뭐 차에다 방부제를. 진짜 장난 아니야. 밑에 여러분 차 녹도 뭐 하나도 없다니까요. 진짜 20년 동안 차를 이렇게 타기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20년 된 코란도 정말 구경 잘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차를 탔어요. 이게 이 세월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예쁘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탄을 좀 많이 했고 이 차는 제가 감히 바라건대 제가 한 10년 뒤에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이 차의 상태가 어떨지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내비도 다 했고 자 끝났으니까 자, 늘 여러분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일이 넘쳐가지고 지금 저도 행복하고 여기 얘가 지금 DL3 갖고 와서 저기 밖에 서 집엔 언제 가라고?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 오늘 다 촬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얼른 다 하세요. 차량 인도는 선생님 다 해야 되잖아 오늘. 그러니까 얼른 다 하세요 오늘. 차량 인도는 한 자,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인사를 세 번째 하지만 늘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멋지시고. 자, 오늘은 이제 연말이니까 한번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의 2020년은 힘들었던 2019년보다 딱 두 배만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